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애플이 2월 개발자 회의에서 AR, VR 관련된 기기가 출시될 것으로 일단 공개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미국 마이크로 OLED 관련된 기업 이메진을 인수를 최근에 했는데요. 올레도스 그러니까 OLED 온 실리콘 구현 기술은 크게 세 가지인데 WOLED에 컬러 필터를 붙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RGB 올레도스에 FMM 마스크를 붙이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RGB 올레도스에 다이렉트 패터닝으로 FMM 마스크를 없이 가는 기술입니다. 이번에 애플에서 공개할 애플의 MR 기기는 소니의 WOLED에 컬러 필터를 붙이는 방식인데 해당 방식은 고화소가 대응 가능하고 양성성을 갖췄다는 장점이 있지만 광원이 컬러 필터를 통과하면 원광이 30%만 구현되기 때문에 휘도, 즉 밝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실내에서 사용될 때는 적절하지만 자연광이 존재하는 환경에서는 실제 사용의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역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애플이 삼성 디스플레이 통해서 RGB 방식의 올레도스 테스트를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결국 차세대에 관련된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화소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신제품 관련된 초기 물량 말고 다음 물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한계점이 존재하고 기술적인 개발이 뒤처진 WOLED에 컬러발 필터를 붙이는 방식보다는 향후 도래할 AR 시대에 기술적인 우위선점을 시작하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이번 인수전에 뛰어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산업적인 관점에서는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에 올레드 관련된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레드 관련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 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근본 이메진 인수 때문에 이와 관련된 수혜주를 찾는데 결국은 이메진 쪽으로 증착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종목 SNU가 가장 눈에 들어옵니다. 핵심 투자 포인트는 AR, VR 디스플레이용 마이크로 OLED 증착 장비 수주 본격화를 통한 AR, VR 밸류체인 진입 가능성을 SNU를 보는 상황입니다. 본격적으로 올해 장비가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방산업 성장에 따른 올레도스 증착 장비 사업부 성장 기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1년 8월 미국 전자부품 제조사를 대상으로 144억 원 수주 계약 체결을 했었고요. 22년 10월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과 AR, VR용 마이크로 OLED 증착 장비 수주 계약도 체결했었습니다. 미국 고객사를 통해서 글로벌 전자기업의 AR, VR 디스플레이 밸류체인 진입 기대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삼성형 마이크로 OLED 증착 장비 수주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퀄컴과 구글과 함께 차세대 XR 폼팩트를 준비하고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마이크로 OLED 관련된 기술 개발 그리고 파일럿 생산 준비 그리고 내년부터는 양산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역시 WOLED에서 결국 RGB 쪽으로 개발 트렌드 정도를 감안한다면 기술적으로 RGB 마이크로 OLED 증착 장비 수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열려있다는 판단입니다. 네, SNU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